이거 괜찮을까? 벽지? 내가 절대 못해. CJ 배달 이런 것도 한번 다 열어보세요. 이거랑 무릎. 아 이거 그건 좀 이따가 넣을 거랑 같이. 뭐야? 토끼머리. 토끼머리 넣어갖고 와? 예. 이거 샀어? 어. 아 진짜. 잠옷이랑 깔맞추려고. 젓가락 이런 집기들 갖고 왔고요. 오 대박. 이게 뭐야? 트리 라이트? 어. 이거 이따 설치해보자. 그러니까. 야 진짜. 겨울왕국 컨셉이라서요. 이거 입으로 파티 보면 파티 플래너가 준비해온 이거 뭔데? 풍선 지지대. 야 이거 대박이다. 아 겨울왕국 컨셉 오늘.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. 원래 막 숫자 이런 거 촌스럽게 안 했어요. 잘했어. 올라프 안 가잖아? 올라프 올라프. 이거 올라프야? 네 한번 펴볼래요? 어. 엄청 커요. 오늘의 제망의 작품이지 오늘 제일 중요한 거. 야 야 실화해? 니보다 커? 너보다 커? 너보다 커? 한번 가려보세요, 전체. 어, 너무 귀여워. 야, 웬일이니? 이거 빨리 풀자, 우리. 애들 오기 전에. 오늘 파자마 파티 그 드레스 코드. 이거, 예티튜드가 직접 준비해주셨죠? 네, 제가 친구들 위해 준비한 파자마들. 아, 이거 연꽃초. 요즘 핫템, 핫템이에요, 이거. 연꽃초? 이거 멜로디 나면서 갑자기 팍 터지는 거. 네. 이거 요즘 핫템이에요. 대박이다. 인싸만 아는 거. 저희 파티 이제 준비해 볼게요. 이제 커. 오늘 파티의 컨셉은 겨울왕국. 겨울왕국. 어? 왜? 아 너무 컸어? 어. 흑색 머릿결. 너무 컸다고? 어 예진아. 너무 컸어. 너무 힘들다 이거. 힘든 게 아니라 못한다 이거 내가. 너 묶는 거 못해. 너 이거 그냥 너가 풀어. 그럴까? 내가. 어. 이거 너무 심각하다. 나 너무 못한 거. 락투, 을락투. 을락투. 어. 근데 내가 오늘 얼굴이 이렇게 보일지 몰랐네. 나 왜 얼굴을. 아야. 어, 예진아. 나 너무 무서웠어. 예진아. 울어? 나 너무 놀랐어. 너무. 어, 터졌네. 예진아 웃는 거 아니야? 이거 영화에 나 지금 깜짝 놀랐어. 야, 야, 야 무서워. 무섭다. 내가 너무 크게 했나? 야, 우리 좀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아. 야, 근데 어떻게 풍선이 이렇게 이쁘게 또 뜯어져. 닭발. 이거 너무 이뻐. 괜찮아? 너랑 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. 켜봐. 이건 키는 게 낫다. 자, 파티 플래너의 기획을 완성했어. 아직 덜 완성. 아직 덜. 아 울라프가 아직 죽어 있어. 울라프가 살아야 되고, 울라프가 살아야 되고, 연꽃이 피어나야 됩니다. 아 맞다, 연꽃과 울라프. 토끼 밴드, 토끼 밴드. 맨날 환영해. 세 번째 손님. 어, 이거 더 우기. 어쨌든 안나, 엘사, 울라프. 안나, 안나가 걔를 살려줘야 돼. 불량네? 어. 불량이야? 그런 거 봐. 지금 여기에만 들어오면 되겠지. 대박이다.
괜찮을까? 벽지? 내가 잘 때고 있어. 시멘트지. 라프야. 너가 지금 나를 실망을 한 거지. 어쨌든 내가 오늘. 야, 이거 손 붙인 게 깨알이다, 야. 이거 뭐. 마술부리나? 손 붙였어. 올라프야. 살아나라. 저희는 이제 파자마 파티를 시작할 건데요. 파자마를 입을 거예요, 파자마. 짠. 우리는 이렇게 꽃무늬 파자마를 입고, 티 머리띠. 입고 올게요. 안녕. 자, 저희 일을 공개합니다. 초청이야. 저희 생얼은 아닌데 파자마로 갈아입었어. 내 머리띠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되지? 응. 마음에 안 들어? 응. 대왕토끼. 아니 대왕토끼. 파자마 어때? 괜찮아? 응. 어, 너무 마음에 들어. 아니 내 거 말고 너네 입은 거. 마음에 들어. 완전 편하지? 응. 진짜 안 입은 거 아니야? 수준아! 수준아! 문 좀 닫아줄래? 아, 죄송해요. 야. 야 너 올라프라. 야! 야, 너 올라프라프. 야! 야, 이거 장례식이야, 얘. 아니, 왜 이래? 왜 죽었어? 예티투드가 사준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해요. 고마워요. 삼겹살 먹고 오네. 삼겹살 먹고 와서 지금 양치를 좀 해야 되겠어요. 우리 쨔쨔 아치트 노바선냥. 합주 끝나고. 오늘 저희가 해먹는 음식. 네, CJ 직원이 설명해주는 CJ 쿠킷. 자, 한번 언박싱 해주세요. 네. 먼저, 빠네 크림 파스타부터 언박싱 할게요. 요즘에는 이렇게 집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게 이렇게 포장이 다 되어서 나오더라고요. 빠네. 빠네 빵. 오, 빠네 빵. 이 안에는, 그리고 위에 뿌려 먹을 수 있는 파마산 치즈. 뭐 하시는 겁니까? 저희 지금 감바스. 감바스는 빠네 스파게티 하고 있어요. 이거 한번 해줘. 안전해. 올리브유. 갖다 대. 가위로 자르는 건 되고. 쓰는 건가? 지금 내가 밀어봤어. 이거 올리브유에. 이거 생새우살. 근데 이거 물 있어가지고 조심해. 하시는 건가? 한번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여러분, 빠네. 완성됐어요. 잘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져야 되나요? 뚜껑을 쏙 열면 안에 짠! 네가 팠어? 네. 너무 닭구운 빵처럼 노릇노릇해요. 빵을 한번 부러워. 오늘의 만두사 잘했어. 32개보다 낫다. 시작. 야, 아까 됐는데? 이거 다 가운데 가야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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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마 이것도 해. 파스마 이것도 해. 이것도 해줘. 와! 야, 너무 예뻐! 웬일이야! 진짜 너무 안 해? 이게 안 돼. 웬일이야! 예쁘지? 오! 예쁘지? 아, 야, 야! 야, 야, 야! 야, 빠네 타겠다, 이거! 아, 야, 야, 조심해! 얘 왜 이래? 야, 아, 조심! 아, 야, 이거! 야! 야, 무서워! 겁나 웃겨. 우와, 이거 너무 예뻐. 짱이지? 인싸템이야. 그 노래가 무슨 노래 나오는 거야 지금? 생일 축하합니다.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. 그치. 재밌지 이거? 어, 근데 그게 이별 노래란 말이야. 근데 하필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였어. 가슴이 나온다. 그래서 거의 울면서 불렀는데 너무 잘 맞았던 거 같아. 오해하는 거 아니야? 어, 이미 다 같이 들었어. 전혀 오해 안 해. 이제 노래 나오니? 갑자기 숙연해졌네? 왜? 진짜로 왜? 숙연해 진짜? 이건 경유의 노래란 말이야. 경유? 경유리야. 야 너네 옛날에 너 경유라 경유 아니라고 했잖아. 다른 노래라 했잖아. 경유 아니라고 했어? 경... 주유소를 많이 가서 경유 경유. 근데 그렇게 아련하게 물어봐? 경유. 립싱크 해줄래? 진짜? 뮤직비디오처럼. 그대에게.
갑자기 구독자들 놀라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진짜 교육 쉬는 시간에 틀어주면 감동이네. 이분의 노래예요. 되게 예쁜 척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. 쟤는 무슨 죄야? 바로 옆에서 거의 듀엣인데 듀엣. 목소리가 어리다. 그치 그때보다 우리가 그러네. 저 몇 년 전이야? 이게 몇 살 때야? 5년 전인가? 그치. 5년 전? 아마 그런 거 같아. 그래서? 어, 이때네. 야, 진짜. 진짜 너무 좋아, 노래 진짜. 지금 5년 전 건데 들어도 좋아. 은근히 자식 위해서 쓴 곡이야. 그니까? 응. 너, 무슨 주년 선물로. 기억은 안 나, 그게 언젠지. 뭐 2주년 아니면 뭐 300일 뭐 이런 식의? 제 기억을 못하고 잘했죠? 너무 오래됐어. 10년, 10년째. 갑자기 인도 10년 넘었지. 박현종 씨의 앨범이 이번 주 금요일 나오거든요. 노가샘님이 부른 거죠? 아, 네. 제가 피처링 해가지고 부르게 됐는데 노래를 이렇게 전체를, 막 찍어도 괜찮아? 네, 전체 다 불렀어요. 피아노도 쳤고 그래서 많이 들어주세요. 많이 들어주세요. 제목이 뭐야? 미안해 널 사랑하지 않아. 널 사랑하지 않아. 어반짝 카파 노래 아니죠? 미안해 널, 아, 미안해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. 아. 디테일하다. 제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수분이. 미안해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. 살짝 헷갈리네요 갑자기. 네 제가 밑에다 가사 넣, 그 제목 넣을게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때쯤이면 이 발매가 된 거 아닌가요? 그치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. 정말요? 선물 증정식. 아, 아니 원래 울라프인데 울라프가 죽어서.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올려도 되지? 울라프 여기 있어. 대박. 이렇게 해도 되지? 어. 자 이러면 내 거 안 보인다. 울라프가 사망했어. 녹았어. 차갑게 다시 얼려줘. 왼손잡이 녹았네요. 가위바위보해서 자기가 번호 고르자. 다 운에 맡기자. 1등 하자님 골라 먼저 아 수진아 너가 가지고. 아 오케이 나 떨려. 왜? 왜 떨려? 수진아 선물 엄청 갖고 싶어 나. 자 이진이 3번. 화장품 아니에요. 아, 화장품 아니에요? 내 각질 내가 빨리 열어봐. 아 그거 아니 그거 쇼핑백 집에 있던 거. 손 마사지. 오케이. 되게 무거워. 그거는 만 원 이상이잖아. 꿀. 뭐야? 아야 무거. 카도 엠프 랭커. 아니야 이거 여기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아 눈썹이
성공했어. 그래서 내가 나오는 길에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아 이 생각 하나 더 얹어야겠다. 아 잘했어. 아 좋아요. 깨질까 봐. 뉴스킨 진짜 깨졌다.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 거야? 아, 저 이유를 한 번씩 다 말해봐. 아니, 예진이가 일단, 저기. 말 잘해라. 자취니까? 어, 자취도 하고. 폭탄주 만들어 먹으러. 그런 것도 있고. 맞아, 아, 저기. 맞아, 저기. 소맥잔. 폭탄주 소맥잔 하고.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마음에 들어. 술도 안 먹으니까. 아, 진짜 소맥잔. 아, 아주. 좋아요. 첫 번째. 2번 갈게요. 가볼게요. 어떻게 여기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아 잘 모르네. 바세미. 이게 뭘 것 같아? 한번 맞춰봐. 이 바세미가 일단 오늘 되게 꽁꽁 숨겼어 선물을. 아 왜냐면은 막 숨긴 이유는 단지 너네 거에 너무 안 보여서였어. 아 다른 사람들께 안 보였는데. 너네 거 너무 보이는데 내 거만 보이니까. 바세미 신비감이 없잖아. 바세미는 직접 사온 건가요? 아니 집에서 갖고 온 건가요? 아 이거는 집에서 갖고 온 건데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던 거 같아서. 네. 근데 왜 안 썼어? 근데 이제 같은 그 종류의 것이 먼저 있어서 그거를 다 사용한 다음에 쓰려고. 경청하지 않는데? 아, 수진이한테 필요한 선물인가요? 수진이한테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. 아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어. 그렇지. 주기 아까워. 아. 너무 기대돼. 너무 기대돼. 저보세요. 너무 기대돼. 제 진짜 안 기대되는 표정인데. 쇼핑백은 이뻐 일단. 수건이야? 이거 뭐 쇼핑 이거 뭐야? 종이컵 뭐야? 종이컵 야, 야 소진아 표정 관리 잘해. 아까 나처럼 아까 나처럼 하지 말고. 한 개 더 있어가지고 그래. 아 오케이 오케이. 종이컵 한 개 더 있고. 가렸어 가렸어. 종이컵. 아 왜? 좋은 거야? 뭐야? 아 좋은 거. 어 아 빅시. 오. 뭐야 뭐야? 그거 아니야? 어? 뭐야? 아 저번에 빅시. 빅토리아 시크릿? 바디 미스트. 어 대박. 오. 향기. 오 라벤더. 라벤더. 오, 야 수진한테 필요한 거네. 근데 이제 일본에서 산 건데 제품은 뭐야 거기 어, 그러네, 이탈리아 거라고 써 있더라고. 일본에서 산 이태리 제품 더 특이한데요. 어, 어, 돌아서 온. 잘 쓰겠습니다. 네. 야 참고로 내 거는 거의 한 7만 원 상당입니다. 아까 10만 원이라 그러지 않았어? 아까 정리를 먼저 했었어. 아, 시간이 지나면 했었어. 내려와. 그러면 나는 다들 긴장돼? 아니. 왜 한숨 쉬어? 어 나는 4월생이니까 사. 나가 새로 사왔다 그랬어. 그냥 난 내가 너무 갖고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내가 너무 사고 싶은데 내 집에서 뭐 안 쓰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, 합리적인 소비하는 스타일이야. 어디 좋은 거야 이거? 어디 좋냐고요? 홍삼. 딱 이 날씨에 좋죠. 어 피지오겔. 응? 피지오겔. 어, 뭐, 보스. 피지오겔 나 피지오겔 필요한데. 열어봐. 갑자기. 바세마 공개. 자자자. 좋아요. 나 표정 관리부터. 아예 기대 안 하고. 야 일단 거기서. 일단 기대를 안 해. 아 내가 아까 표정 관리 너무 못했니 수진아? 아 아니야. 뉴스킨 포장지에서 내가. 왜 하필 또? 야. 왜? 오. 미스트 왔어. 미스트. 대박. 미스트 왔어. 미스트. 대박. 오 좋다. 나 더 있는 줄 알았어. 바세마. 바세마 뭘 더 말하는 거야? 바세마 부족했어? 야 너무 본능적이었어. 바세마. 야 포장지가 너무 과대 포장. 아니 이거 내가 옆에서 봤잖아. 진짜 뭐 본능이야. 이거 너무 본능적인 거 아니야? 바다 바다. 오늘 제일 장난했어. 야 나 진짜 내 이번 올 겨울 중에 제일 덥다. 아, 맞아. 사실 우리가 가격을 정해놨잖아. 그래서 아, 집에서 안 했어. 진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 이건 본능적이었어. 미안해. 영상이야 얘들아. 네. 딱 그거죠. 아,
안녕. 같은 장부 카드 7장 위에 스파이 카드 한 장. 그런 종류의 장소 카드가 각각 7장씩 들어있습니다. 였다면 스파이가 4장을 획득하게 됩니다. 무슨 말이야? 여러 명 다수. 오케이. 다수? 나 살짝 애매한 것 같은데. 윤유 스파이 아니에요? 아. 잘 모르. 윤주가 스파이였으니까 윤주 스파이. 어, 봤어? 내가 김수진한테 할게. 저요? 어. 어? 그게 보이면 어, 화끈하게 말했습니다. 가본 적 없습니다. 오케이.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. 자, 질문하겠습니다. 당신의 직업은? 네. 또 뭐 같이? 진짜. 네, 근데 지금 질문 순서가 비슷하게 들었구나.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질문이었다, 야. 이 직업은 유니폼이 있나요? 있어요. 윤주 씨. 네. 너한테 따라서 뭐 하는 거야? 왜 이러세요?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누군가는 사랑으로 너를 심고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다른 이는 인내로 너를 키운다. 오늘 올라프 돌잔치다. 너가 꽃을 피우기까지 올라프 돌잔치다. 올라프 돌잔치야. 하나,